네,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의 얼굴 그래피티가 조지아주에 등장했습니다. 워너 로빈스라는 시내의 한 건물 외벽입니다. 전국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로 이뤄진 비영리 음악단체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양로병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라크라 센터와 라케냐다 지역 고등학생 10여 명으로 이뤄진 비영리 음악단체 IIMF는 마운틴뷰 양로센터 등에서 자선 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IIMF는 정기 자선 연주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의 음악 교육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인회가 한글날인 10월 9일을 캘리포니아주 한글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캘리포니아주 한글의 날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인들이 한국의 뿌리와 문화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며 또한 한글을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많은 한인들이 청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 포털 영사민원 24가 영문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총영사관은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와 재외국민 등록 후 등본, 재외공관 발급 민원 문서의 발급 사실 확인 등이 영어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피타팔 푸드사의 허머스 제품이 전량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피타팔 푸드사 허머스 제품 제조시설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제품들에도 감염이 의심된다며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5일 생산된 허머스 제품 80여 개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한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인텔사에서 근무해온 류모 씨는 인도계 출신이 많은 경영진이 인도 출신 직원 고용과 승진을 선호했으며 휴가도 비인도 출신에게는 2, 3주를 줬지만 인도 출신에게는 5에서 6주가량의 많은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